두 번째 주제는 김성태의 조력자들 압송 시점이 핵심이다. 과연 김성태 전 회장을 어떻게 붙잡았을까? 수사기관이 측근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측근 추적. 1월 초 교포 B씨, 태국 체류하는 A씨가 뉴스에 나오는 사람과 자주 동행한다라는 제보. 야, 이런 제보 소중해. 아주 소중해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 김성태 전 회장이죠. 태국 현지 한국 경찰 주재관이 그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 김성태를 잡으려면 저 태국에 체류하는 A씨 추적이 핵심이다. 첩보를 제공했고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태국 경찰 이민국 측에요. 태국 현지 한국 경찰 주재관이 판단을 아주 잘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그 태국에 체류 중인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로 7일간 동선을 추적했고 잠복 수사를 했다. 그제 김성태 전 회장이 자주하는 골프장 현장에서 체포를 했다라는 이야기 보도되고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무 변호사님, 잠복 수사 많이 하셨죠? 했습니다. 예. 예. 잠복을 할 때 그냥 막 막무가내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잠복하는 게 아니라 요런 태국 교민들의 제보가 있네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태국에 사는 누구누구 아무개랑 자주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라는 첩보를 보고 태국 이민청에 고를 해서 요 사람 좀 따라다녀라. 그래서 태국 경찰들이 또 잠복까지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설명드렸던 적이 네. 있습니다. 그 설명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검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검거하는 행위도 일종의 사법작용으로서 그 나라의 사법작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는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의 대사관, 영사관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예. 어디나 경찰 영사는 빠지지 않습니다. 경찰 영사가 우리나라 교민을 보호한다는 대사관, 영사관의 기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인데 세계 각지에 파견되어 있는 경찰 영사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피의자를 검거할 때 직접 검거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시합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요 정도만 실제로 움직여지면 검거할 수 있다고 설득을 거듭합니다. 그러면 현지에 있는 수사기관도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고 이 정도만 움직여주면 충분히 검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는 움직여주게 됩니다. 그 경찰 영사가 강력계 영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경찰 영사의 보직은 강력계가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군요. 여러 경력을 거친 경찰들이 경찰 영사로 나가 있는데 이 경찰 영사가 아마 현지 교포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자주 다니는 A씨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보한 것 같고 이 제보를 받는 즉시 경찰 영사가 태국 경찰 측에 이 사안을 전달했죠. 아마 휴대폰 정보도 전달한 것 같고 동선도 일부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자주 찾는 골프장이 포착되니 움직임만 준다면 검거할 수 있다고 예. 설득을 한 것 같고 이 정도 첩보를 수집한 태국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추적하면서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이 자주 찾는 골프장에서 검거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전직 태국 한인 회장이래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주일간 추적을 하고 위치 추적을 하고 쫓아다니고 태국 경찰이 잠복을 했다. 그럼 태국 경찰도 꽤 고생했군요. 태국 경찰도 꽤 고생한 것 같고 아마 경찰 외에도 검찰도 많은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이 분명히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네. 이 사안의 중요성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태국과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실제로 작동을 해줘야 그 조약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품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아마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 우리나라도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전제하에 협조를 요청했던 것 같고 태국 수사기관도 나름 성의를 다해준 것 같습니다. 태국 한인 회장 출신이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왜 도피를 도왔을까요? 그 부분도 좀 수사로서 규명이 돼야 할 부분 같습니다. 아직은 뭐 의혹 단계이긴 합니다만 검찰 선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쳤을지에 대해서도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경이 뭐 다 총력전을 벌인 것 같아요. 김성태 검거위에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 공조 분야 전문 검사 인증을 받은 이런 인증도 있습니까? 블루벨트. 조주현 대검 부장검사가 이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형사사법
범죄인 인도 분야 전문 검사 인증 제도. 이야, 이건 뭐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나요? 투입했다. 지난해 12월 초에 태국을 직접 방문했다. 블루벨트 검사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한 태국 대사 접견했다. 그렇죠, 이런 거 해야죠. 김성태 등 해외 도피사범 국내 송환 협조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9월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력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루벨트 검사 투입. 한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언론에는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국내에 큰 실정법 위반이고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차가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범죄자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데 그게 정의에 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글로벌라이즈도 됐고요. 도망간 범죄자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송환 요구를 받고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노력할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 도망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중대 범죄자를 외국에서 송환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법무검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저희가 하던 프로토콜이 있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이 뭔가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때도 얘기했었는데 김수경 교수님, 그 맛집들 보면 파란 리본 받기도 하고 무슨 포크 받기도 하고 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인증을 해썹 인증도 농산물 받기도 하는데 검사도 인증을 받네요. 블루벨트 그게 뭡니까? 이 대검에서 뭐 블랙벨트도 있고 블루벨트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분야의 수사를 아주 잘하는 검사들에게 이제 인증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벨트예요 보통? 그러니까 뭐 이름만 뭐 진짜 벨트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표식을 주는 거죠. 이 검사는 이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블랙벨트도 있고 블루벨트도 있다. 네, 블랙벨트가 훨씬 더 높은 것 같고요. 아하. 그 밑에가 이제 블루벨트 같은데 2013년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아,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는 겁니까? 대검에서 이제 그런 보통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수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점점 범죄의 내용 같은 것들도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우리가 뭐 대장동 사건도 봤지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특히 뭐 금융이나 이런 부분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 아주 전문성을 가진 검사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사실 해외에 있는 범인을 잡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지 경찰, 현지 검찰의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움직이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좀 전에 봤듯이 뭐 전문 검사도 투입되고 검찰총장도 뭐 만나고 또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이동공 법무부 차관이 또 태국의 검찰총장을 또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가지고 이걸 좀 협조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아주 전방위적인 그 국제적인 공조가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자체가 김성태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게 된 결정적 이제 결정적 이유가 그 검찰 출신의 수사관이 정보를 흘려준 나머지 그걸 보고 김성태 회장이 도망간 거잖아요. 예. 검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뼈아프겠습니까? 내부자가 그런 식으로 정보를 흘려가지고 범죄인의 도피를 도왔기 때문에 아주 검찰로서는 뼈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주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기자들도 그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취재 성과를 보이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기자 제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방 전문 기자, 안보 전문 기자도 있고 경제 전문 기자, 뭐 증권 전문 기자, 자동차 전문 기자 있는데 그런 거군요. 요 지금 조주현 부장 검사는 범죄인 인도 분야에서의 전문 검사 블루벨트를 받았다라는 그거를 좀 투입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김성태 체포 이후에 범죄인을 인도하는 김성태 전 회장을 한국으로 인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거기서 이 조 검사의 좀 전문성이 좀 돋보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6명에게 무더기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도피를 도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김성태 도피 도운 쌍방울 그룹 관계자 6명에게 무려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습니다. 국내 수사 상황을 전달해줬다. 이분들은 횟감을 공수했다. 고급 양주도 공수했다. 과일도 공수했다. 뭐 과일까지 가져갑니까? 태국에 과일이 얼마나 많은데? 망고 이런 거 많은데? 쌍방울 계열 기획사 소속 가수까지 초청을 했다. 난리 났습니다. 가수요? 박수석 어떻게 보세요? 가수를 태국 현지로 초청해서
뭘 한 겁니까? 도피 중인데. 뭐 사실은 뭐 도주라고는 하지만 도주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있었던 생활을 곧 태국이나 뭐 필리핀 어디선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고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했던 거죠. 지금 그 쌍방울 소속의 뭐 연예인을 동원했다 이런 거는 김성태 전 회장이 아마 생일이었던 날이 있었나 봐요. 그날 그 소속 연예인들을 불러서 소위 생일 파티 하느라고 저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시간으로 국내에 있는 횟감 떠서 가져가고 뭐 김치, 전복 뭐 이런 거 떠서 상차림하고 그 계열사에 있는 연예인들 동원해서 파티하고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초호화 생활을 그대로 떠옮겨서 예. 태국 가서 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태국엔 회가 없습니까? 우리 입맛에 안,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좀 좋은 걸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태국 가면 그 물이 좀 수온이 따뜻하니까 우리 보통 그러지만은 거기서도 회 먹습니다만은 좀 그 육질이 좀 푸석푸석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산 그 횟감을 그 시간 더 흩어지기 전에 비행기로 공수해서 그 쫄깃쫄깃한 육질을 느끼려고 저런 일까지 벌였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력계 형사 취재 박성호 변호사님. 횟감 날랐다 가수 초청했다라고 해서 영장 청구한 아닐 것이고 이 영장 청구의 본질은 그거겠죠. 수사를 방해했다.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도피 중인데 수사 당국에서는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도피를 조력했다는 건 대한민국 수사 당국의 수사 즉 사법 체계를 방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회 날랐다고 처벌받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예. 이 사건에서 구속 영장 청구된 피의자가 6명인데. 그 도와준 수준에 따라서 일부는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사법작용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도 법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나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 기간이 상당히 길고 받고 있는 혐의도 상당히 중한 상황인데 이를 도와서 장기간 수사를 받지 못하게 했다. 더군다나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피를 도왔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은 단순히 범인 도피 외에도 각 인사들에 대해서 추가로 포착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 범죄 혐의도 역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설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만간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칠 텐데 대체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인물이라면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국내에서 고통을 겪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힘들어하면서 국내로 돌아오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아마 김성태 전 회장도 이번에 현지에서 체포가 되긴 했습니다만 국내 복귀해서 수사에 임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성태 전 회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과거 전북 지역에서 조폭 활동, 사채업 불법 도박장 등을 운영했다. 2006년, 2017년 관련 전과가 있어서 그 내용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상장기업 인수합병으로 시장 진출, 쌍방울 인수 이후 특수차량 제작기업 소고토회사 연예기획사 등을 줄줄이 인수했다라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 지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회사 인수로는 성정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 문정부 시절 정치적 인맥을 배경 삼아 대북 사업을 통해 재벌의 반열에 오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해서 불법 송금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